マノに十六人のセンターを任せたいと思ってる頼まれてくれるかえっと…マノならみんなを繋ぐ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る日和とめぐるを繋いでくれたみたいに 센터를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날의 질문에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한 채 계속 고민하는 만우그럴반도한게 쉽게 16명의 센터를 맡기에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졌지만 히오리와 메구루는 프로서가왜만우에게 부탁을 했는지 알 것만 같다며 견해를 격려해줍니다. 오늘은 일룸이랑 안티카의 합동 레코딩. 레코딩을 앞두고 있지만 안티카 멤버들은 각자 따로따로 무언가를 열정하고 있네요. 윙크 이후로 활동량이 늘어난 안티카.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만큼 엄청 잘 팔리는데, 유닛이 아닌 개인으로 엄청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쿠야는 모델, 유이카는 가라오케 버라이어티, 아미미는 라디오스로, 코가에는 잡지 인터뷰, 키리코는 낭독회로 각자가 다른 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서로가 각각 바쁜 것에 놀라는 일루미네, 그때 두 유닛이 모인 것을 하기는 하지키씨는 레코딩 전 체중 조정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각자 가사를 보며 레코딩 전 체중 조정에 들어가는 8명, 안티카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불러보며 조정하는 반면, 셋시서 같이 음정을 맞춰보는 르루미네 3인방. 그것을 보며 살짝 시선이 가는 키리코였습니다. 최종 조정 중 감이 잘안 오는 부분에 고전하는 코가네. 그때 하즈키 씨가 살짝 조언을 주자 바로 그것을 응용한 코간에는 멋진 하음으로 그 부분을 불러내며 르루미네를 놀라게 합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안티카. 특히 코가네는 괜히 센터이자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노래 조정. 장시간 목을 쓰며 안 좋으니 레코딩 전 잠시 시자는 하즈키 씨였지만 안티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안티카. 키리코는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동을 해야 했기에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지고, 각자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레코딩 전 휴식에 들어가는 일루미네,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안티카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데 일도 많이 들어오는 인기에 감탄하는 세 사람. 그런 그녀들을 목표하고 싶어지는 시오리. 개개인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도도 생긴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험과 실력도 늘어나니 그녀들을 목표로 힘내보자는 세 사람. 그러기 위해선 일단 눈앞에 레코딩이 우선이었기에 직전까지 가사를 보며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노래를 불러보며 가사를 맞춰갈 때 왜냐하면 네가 믿어준 가능성이 최초의 용기 아파트를 부르며 이 부분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세 사람 마치 푸르소가 자신들을 믿어주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파트라 마음에 드는 히오리 마누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준 푸르소와 언제나 힘낼 수 있게 용기를 준 히오리와 메고루 다양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이 파트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가사에 담겨진 뜻처럼 함께 갈수 있을까 생각할 때 3명이 16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고민에 빠지는 만호 센터. 아니 모두가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느낌일지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슬슬 안티카 멤버들이 일을 끝낼 때였기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온 루미네. 하지만 홀에는 사쿠야 뿐이었습니다. 살짝 졸고 있는 그녀를 안끼우려고 조심했지만 결국 잠에서 깬 사쿠야.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이냐 물어보지만 사쿠야만이 일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바쁜 안티카 멤버들의 감탄하는 세 사람. 윙그 이후로 더욱 바빠진 것은 좋은 일이었고 이렇게 감탄해주니 영광이었지만 한편으론 쓸쓸함을 느끼는 사쿠야였습니다. 각자 열심히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뿐. 속은 어떨지 모르는 사쿠야. 그래도 각자의 모험담을 듣고 결과를 들을 때는 기쁘다고 하네요. 그녀도 다른 안티카 멤버들도 서로를 믿고 있기에 쓸쓸해도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안티카의 아니 어쩌면 모두가 느끼는 첫 번째 용기 그 믿음과 용기가 마치 퍼스트 라이브 같다는 맥으로 서로 떨어지고 따로여도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서로 그것을 믿고 있기에 낼수 있는 용기 마치 체바사 그라비티의 그 가사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레코딩에 들어갈 시간 첫 레코딩은 만호가 맡게 됩니다. 레코딩 시작 전 무사히 전원이 도착하는 안티카 그곳에 맞춰 마음을 다잡은 만호 같이 갈수 있다는 모두를 믿고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을 모두의 용기라고 믿으며 체바사 그라비티를 불러나갑니다. 혹시... ももしもみんなの勇気になるのなら伝えたいビープマイスカイビープマイドリーン水けに行くよ鮮ざやかなー 미에다 기가다요1 6인따다요 따로 따로따로 부르는 레코딩이지만 그와 그녀들은 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무대를 따로 노래하는 일루미네였지만 그 모습은 마치 함께 부르나 가는 모습. 일루미네의 용기를 보고 안티카빈버드 역시 그 용기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 다음은 안티카의 차례 일루미네에게 받은 용기로. 그녀들도 레코딩을 마칩니다. 오늘 일을 끝낸 강변. 스바사그룹비트를부로고 깨달은 것이 있다는 만호. 가능성을 믿고 서로를 믿었기에 낼수 있는 용기. 푸르소의 부탁인 센터라는 질문에 답을 정한 그녀는 이 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할때 때마침 푸르소가 시간을 내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푸르소 역시 할말 있었기에 부른 것이었죠. 만호는 푸르소가 믿어주었기에 자신한테 센터를 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일로 깨달았으며 센터를 하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その話はプルソンの話が必要ありませんでした彼女に感謝を伝わると季節が加速してくるそれに負けないくらいのスピードでみんなが走り出してるずっとみんなこの時を待っていたみたいに今が 시간을 흘러 여름 퍼스트라이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수많은 활동과 기적을 지켜본 그는 이제 그녀들이 진정으로 날아오를 때라 판단하였기에 모두를 집합시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들이 하나의 목표와 꿈으로 뭉쳐 각자의 색으로 빛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적을 느낀 그는 이번 퍼스트라이브가 분명 그녀들이 날아오를 때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녀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스프레드 더 윙즈라는 신곡을 전해줍니다. 물론, 라이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녀들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노래를 공개할 시기는 언제든지 있으니 편한 대로 선택해달라고 말하지만, 이 멋진 곡을 뒤로 미루기에는 아까웠습니다. 만원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이 멋진 노래를 모두와 함께 불러서 더 멋진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다며, 스프레드 더 윙즈를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루미네 전원이 찬성하자 안티카, 방클걸, 아이스메 손으로 찬성하며 만장일치, 라이브 당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고객 데모를 모두에게 들려줍니다. 시즌 1의 선행상영, 산막의 시작 이번 편의 주인공은 일루미네이션 스타즈와 안티카였습니다. 개개인의 일이 늘어난 안티카와 언제나 함께하는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전 파라가 유닛 간의 개성과 함께 서로의 개성을 흡수하고 배우는 편이었다면 이번 9화는 개개인의 활동이 늘어난 안티카와 언제나 함께인 일루미네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들만이 믿고 있는 유대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각자의 용기는 어쩌면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의 용기라는 것을 깨닫고, 만호가 한 단계 센터로서 리더로서 성장하는 편이었습니다. 안티카는 개개인의 일이 늘어난 만큼 레코딩 직전에도 개개인이 따로 조정을 하였지만 루미네는 언제나 함께였기에 같이 하음하며 조정하는 장면은 현재 두 유닛의 상황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활동이 늘어난 안티카의 장면은 마치 안티카의 감사제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기에 용기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유르미네는 항상 같이 있고 옆에서 서로를 믿고 격려를 해주며 같이 힘낼 수 있기에 용기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서로가 반대되는 상황이고 각자가 그 부분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녀들은 서로를 믿고 용기 를낼수 있다는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낼수 있는 용기고 그 용기는 퍼스트 라이브에서 각자가 떨어지고 달라도 서로를 믿고 있고 목표가 같기에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르미네. 그럼 유르미네가 만호가 믿고 보여준 그 레코딩에 담겨진 용기와 함께 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이 모이게 된 안티카. 서로가 각자 다른 용기를 받으며 하나가 되는 이야기는 정말 아이돌물에 어울리는 그런 유대어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두 용기를 보고 배우며 깨달은 만호는 센터를 하기로 하며 리더라는 위치로 성장하고 나아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로 자리잡히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프로서가 믿고 있던 만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만호는 그런 자신을 믿어준 프로서에게 그 믿음의 보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기에 크루스하고도 연결이 되는 믿음과 용기의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호를 필두로 함께 성장하고 각자의 색을 만들며 서로가 서로를 유대로 믿고 용기를 내는 모습에서 지금이 그녀들이 날아오를 때라는 것을 느끼고 준 날개를 달아주는 노래 스프레드 윙즈를 주는 장면. 전이 부분에서 샤니마스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구화는 저번 치라파라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전부 채워주는 그런 하였기에 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럼 이번 9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10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